항상 열린 마음으로 밝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회 의장 유상호입니다. 네, 서대문구의회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유상호 서대문구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제7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15년도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소감 한 말씀으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6개월째 접어드는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교차가 심할 때 국민 여러분들을 각 가정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대 구의회가 지금 16개월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7대가 전반기 구성이 되면서 이 다른 때하고 달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해 줘서 이 집행부와 이 의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 각오를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제가 삼선 의원을 이제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기는 했습니다만은 임기제의 공무원을 두 명을 이제 채원했는데 한 분 전문위원입니다. 네. 계약직 6급 한 명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입법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입법 지원 요원은 그 나급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6급에 해당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충원이 돼서 이 다른 때보다 질적인 조례안 검토와 또 이런 것 보좌를 통해서 의정 활동이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6년에 처음 이 의원 생활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기억에 남는다 하신 일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돼서 임기 시작 12일 만에 그 7월 12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아침 출근 시간이 이제 모학제 시내 방향 이 총회 신학교와 있는 앞 축대가 폭우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밤에 일어나질 않고 아침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그걸 이제 우선 안전 조치를 취하고 열이틀 만에 일이라서 좀 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은 계속 비는 그치지 않고 오고 그래서 이 안전 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여야 구분 없이 이 빨리 이렇게 주민들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나고 그것도 이제 예산 5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학제 부분은 해결을 했고 6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이제 재임 시에 천연 보건문서 설치하고 또 이 다락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제 헤비타트에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좀 대고 또 이 서울시 예산 5억을 더 붙여서 그 대학생 임대 주택이 지금 완공이 돼서 이 아주 좋은 그 효과를 내고 있는데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48명 학생들이 입주를 해서 1대1 그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연동 주변에 사는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로 기억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좀 많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좀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할 때는 좀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을 때는 또 어떠실까요? 주민들 반응 좀 어떨까요? 예, 주민들 반응도 좋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관공서가 들어오는 그 시설 자체가 주변 분들은 그게 이제 좋게도 생각하지만은 집가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분들이 또 이토록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주민들이 원래 보건소 분소 같은 경우도 구청 옆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가까운데 이렇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대학생 임대 주택이 젊은이들이 들어오니까 혹시 떠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일대일 멘토링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결과, 제가 알기로 연대 들어간 학생도 있고, 또 추계에 또 음대 들어간 학생도 있고, 여러 형태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주 이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마음이 아주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그 주민들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게 이제 못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의장님에 대해서 평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요. 어떻게 그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7대 개원식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원칙과 상식을 지켜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이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겠다라는 말씀을 약속드린 대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좀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는 것을 좋게 평가해 주시지 않은가 싶어서 앞으로도 더 변함없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제가.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끝으로 우리 서대문 구민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세월호의 사건 이후 정부의 대처가 많은 질책을 받았고, 국민들이 불황의 늪으로 빠져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메르스로 인한 중국 유커 등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발을 옮기는 등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수출이 둔화되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서대문 구의회는 이럴 때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을 구민과 함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하나의 의안을 의결할 때마다 의원들의 많은 고뇌 속에 구민의 복리 증진과 희망찬 서대문구의 발전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대로 주민과 소통하는 정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